만들어야 되니까 꼬리를 길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꼬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몽키를 몽키 딱 해서 몽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상상. 네. 그래서 상상을 하면 행동이 나와요. 왜냐면 상상을 할때 두뇌가 바뀌어요. 이 덴드로이드 이렇게 우리 가지처럼 만들어졌거든요. 이 뇌신경이 모양이 싹 바뀌어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 모양 바뀐 대로 행동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 이 몸은 여기서 명령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짭이 생겼어, 짭이 생겼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 막 이게 8년 동안 못 받았던 이 직장을 얻었을 때그 기쁨을 상상을 해봤죠. 그래서 상상을 보니까 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웃을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웃고 춤추고 삼겹을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연계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연계가 싹 바뀌는 어떤 느낌들이 있었어요. 연계가 바뀔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믿음이 후 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요. 늦죠? 언제까지 그 믿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걸 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하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여러분이 정말 바꾸고 싶으면 믿기로 작정해요. 믿기로 작정한다는 거는 결국 행동이 뒤따라야지 말로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걸로 안 쳐. 근데 저는 어떤 때는요 믿지도 않는데도 행동했을 때 돌파 이러는 게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수돗물을 이 저기 인도의 목사님이 한 잔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도했을 때 ppm이 570에서 아뭐30 아주 산에 나는 샘물로 바뀌었어. 근데 이분이 이 물을 계속 마시고 싶다고 할때 제가 수돗물에다 꼭지에다 부라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물이 되게 나빴잖아. 그래서 열매가 농변는다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 물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저기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근원에다 부었다라고 그랬죠. 근원에다 부니까 여리고성 온 전체에 성물이 바뀌었어요. 단물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열한기야 2장에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자연대 오는 느낌이 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니까 여기가 근원이라는 느낌을 저는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근원에다가 이 바뀐 프리퀀시가 있는 그 물을 받으면 똑같은 프리퀀시가 될 거라고. 여러분 프리퀀시 저 공부해서 다 알죠? 제 강의 들으셔서.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 물을 하나님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게 제가 충천하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선포했어요. 저 그럴 때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케인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추천해서 내가 저기 가면 그러죠. 막 믿음으로 말하면 돼막 그렇게 되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가지 그건 안 돼. 그거 좀안 돼. 여러분이 마음 오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나서 말을 해야지 돼. 네. 이 돈은 이 종이장 하나 가져와보죠. 종이장 하나 가져와보죠. 만 원이든 천 원이든. 나는 오늘 자꾸 힐링 얘기하려고 했는데 돈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재정돌파 필요하신 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목사님부터 재정돌파 시켜드리고 싶어. 이분은 벌써 재정돌파 됐어. 저한테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리를 해서 할때 저분은 마음으로 무릎 꿇혔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음성을 줬을 때 저분은 순종한 거거든요. 카드를 그냥 줘버렸어요. 저는 카드를. 여러분 이게 종이잖아. 이게 종이야. 근데 이게 단순 종이가 아니야. 이게 돈인데 단순 돈도 아니야. 요 뒤에 뭐가 있어? 이게 망원이 있어, 망원. 이게 만약에 그냥 종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막 날씨도 바꾸고 막 힐링도 즉각하고 막 정, 이 막, 이, 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서 정체성을 찾고서 막 다스리면서 다녔어. 근데 이 돈이 안 다스려지더라고. 제가 누구를 기도해도 재정이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기도를 해도 재정이 안 풀려. 그 동전아 뭐라 하라? 백날에도 안 돼. 주님, 왜 날씨도 나한테 말을 듣고, 어? 물도 나한테 말을 듣고, 근데 이놈의 돈을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에메꼬야, 이거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마음원이다. 신이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네가 마음원을 무릎을 꿇게 했는지, 네가 마음원,
아래에 있는지 얘가 안다. 귀신같이 안다. 귀신이면서. 그래서 네가 마음을 이렇게 위에다 두고 모시고 있는지, 요거를 이렇게 발끝에 짓밟고 있는지 걔가 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밟고 있으면 얘가 내 종이잖아. 그럼 내가 명령하면 얘가 알아들어야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얘를 무릎 꿇히지 않고 내 돈이면 말발발발 거고 드리려고 하면은 손이 떨리고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뭐 뭐든지 돈 때문에 못한다. 여러분 돈 때문에 못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나는 가난하다라고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예언한 대로 해. 난 돈이 없어서 못했다. 돈이 없어 못 간다. 오늘부터 끝이야. 그만하지 마세요. 그만해. 그거는 가난의 영을 계속 풀고 있는 거야. 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가난해 가난해 하고 막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사람의 이 입에 권세가 있잖아. 근데 이 입에 권세가 있는 걸로 나는 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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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대로 되지 당연히. 얘를 이렇게 두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무조건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부담을 주면은 그거 자꾸 재고 저처럼 세 번, 삼세 번 들어야 돼 막 이러지 마시고. 물론 또 검증은 필요해요. 여러분. 검증이 필요하죠. 검증이 필요한데 저는 그 아까워서 한 그 동기가 그래. 그 동기가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세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큰 헌금을 하셨는데 진짜 없는 분이거든. 어태까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난 받을 때가 다 받을 때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드리라 그냥 이해가 안 돼. 근데 검증을 세 번을 진짜 뭐 제비 뽑기만 해도 그 숫자가 뽑히는 거야. 자기는 가장 작은 숫자, 중간 숫자, 큰 숫자인데 계속 이거 자기한테 무리인 큰 숫자가 계속 뽑히고 이래서 드렸는데 그때부터 저분이 돌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해. 제가 그 기름 부음이 다가버렸어. 아멘. 그 기름 부음을 하고 싶으셨대요. 저기. 아멘. 지금 뭐 화장실 가셨나? 어디 계시나요? 어쨌든요 여러분 그분한테 기도 받으세요. 이따가 아따 됐다 잘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거 이게 종이가 아니라요. 마몬이에요.